제가 유종 통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자재 경매 때 소나무에 나무에 제일 가격이 저렴합니다. 근데 사실 에폭시 작업해서 사람들이 단가를 안 맞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제 회사는 원자재사이기 때문에 나무가 좋든 나쁘든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유종 소나무입니다. 유종 소나무 에폭시 작업 다 해서 이 상태 그냥 판매도 하고 또 우리인데 가공비 좀 우리 가공도 해주고 지금 이렇게 준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원자재 유성 원자재 폭이 상당히 넓죠? 상당히 넓은 건 사실 폭 넓은 건 제가 받을 거 다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10월 21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에서 우리가 박람회 갑니다. 박람회 가면서 또 원자재 경매도 있습니다. 이번에 11월 21일 날 기대하세요. 그리고 10월 30일 날 우리 대한복지에서 원자재 우드슬레 만들고 남은 나무들 짜투리를 역시나 경매합니다. 요즘에 4차 했거든요. 5차는 11월 30일입니다 역시나 월로도 이렇게 준비 많이 했고 그때 많이 나갔습니다. 이번에 월로도 하고 앙산을 하고 나무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4차까지는 되게 한 분에서 기분 안 상하게 보냈는데 우리 5차도 역시나 한 분에서 내가 잘 하겠습니다 해서 만족하실 때 할 거고요. 특히 요번에는 대한목재 유튜브 구독자분 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은 특별히 우대가 갑니다. 우대는 뭐냐, 저는 원자재잖아요. 특별히 그때 선물로 챙겨서 열심히 활동하시면 선물 더 좋은 걸 드릴 겁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11월 21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경매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30일 날은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대한목재 원자재 거기서 경매했습니다. 항상 대한목재 많이 이용해 주세요. 대한복제 유튜브 구독 꼭 부탁합니다.